다양한 가능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어려운 게 많은 거가 지각 너무 어려운 거 때문에 왜 가능할까요? 그 다음에 50년 하나 있나요? 없나요? 눈을 초롱초롱 빛나면서 이렇게 제 강연을 듣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고 또 그런 만큼 저도 열심히 제 강연에 몰입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주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저도 되게 즐겁게 강연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좋은 그림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고 이번 기회를 토대로 저희 꿈에 대해서 더욱더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정말 좋은 하루고 알찬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다들 들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막 신나가지고 한 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강의 들으신 학생들, 친구들 전부 다 건강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다 벌어질 테니까 그 일에서 중심 꼭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. 여러분들 모두 이 열정을 봤을 때 정말로 멋있는 그러한 커리어들을 만들어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화이팅! 너무 좋은 내용이 많고 저도 감동을 너무 받았고 아이들이 진로에 어떤 식으로 자기가 접근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 것 같아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고 나리라고 합니다. 나리. 나처럼 만들어진다 주목이고 여덟 개의 방금 전에 보시던 USB라는 게 여기에는 영화가 담겨 있거나.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영향분을 줄 수 있었다면 저로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 강의였고 아주 떨망떨망한 눈빛으로 그리고 고개도 끄덕여주면서 그리고 환호도 해주면서 이렇게 들어주니까 굉장히 감사하고요. 표정을 보아하니 그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또 기분도 좋습니다. 서울이라는 말을 듣고 4시간 거리면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꿈인데 관련돼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.